네, 긴 추석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여의도 정치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 좀 나눠보죠. 신성범 전 국회의원,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또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일단 연휴가 이제 끝나면서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의총이 있고 의총에서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좀 당에서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가능성입니까? 네, 지난 청문회 이후에 예.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 모아졌고요. 물론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당론 부결을 결정할지는 내일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아마 내일 논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결 당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런 인물 계속 내보내면 계속 부결시킬 예정이다 이런 입장 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흐름 갈까요? 그게 지금 가려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장관들보다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장 큰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려져 썼는데 저는 이제 6일 날, 10월 예. 6일 날 표결을 본회의에서 하기로 여야가 일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 어느 정도 뭐가 여야 간에 뭐 협상이 잘 됐는 모양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 저렇게 이제 본회의에 표결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조금은 은연 중에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우리 당내 민주당 안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사법 공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사법 공황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걸 봐서는 이균용 대법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해 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와 어느 정도 합의할 때 적어도 당시의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 체포 동의안도 법원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예. 대법원장을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태도가 경화돼 있구나 느꼈고 저렇게 되면은 뭐 몇 달 동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988년 이후에 정기성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에 예. 제가 88년에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 부담은 또한 야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8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법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담을 질 예. 준비가 돼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 전 의원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요. 예. 비상장 주식, 자녀, 해외 그 재산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분명해 보였죠. 처가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법 위반. 예. 이게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부적격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셨습니다. 고도의 어떤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고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균용 후보자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내용과 태도, 인식을 보면 더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죠. 몰랐다, 위법인지 몰랐다, 법이 바뀐지를 몰랐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태도를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국민적 눈높이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대법원장의 공백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만약에 뭐 내일 이제 표결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지명 절차를 빨리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검증을 잘하셨어야 되죠. 뭐 그런 절차가 제대로 거쳐진다고 하면 예. 공백을 감수하더라도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예, 여야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뿐 아니라 지금 그 전날에는 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5일에 일단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MB 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기관장 일관 사퇴 종용한 적 없다라는 답변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님. 예, 어떻게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MB 정부 때 좌편향 문화예술인 관련돼서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실제 출연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이 작성했다고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는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을 일관해 왔는데 오늘 답변은 아예 없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있었어요. 당시 피해자들이 지금 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공개된 어떤 SNS에 글도 못 쓴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블랙리스트 없었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예. 청문 과정에서 아마 하나하나 따져질 텐데요. 이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MB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신전 의원님 오늘 답변서 공개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적어도 지원금을 가지고 이것은 어떤 데는 배제하고 돈 안 주고 그런 의미의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니까 이 부분 아마 사실이 아닌지는 밝혀질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MB 때와 박근혜 정부 때는 미묘한 차이는 있던 거예요. MB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던 건 뭐 정부 공식 사실이 된 건데 적어도 MB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예 관리했다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아예 집중적으로 무슨 블랙리스트라는 이름 하에 그 없었다는 게 뭐 그거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사실 여부는. 저분은 다만 이제 자기가 그때 장관 2008년도에 장관을 했으니까 저 말도 뭐 근거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저로서는 판단하기 힘들어. 다만 오늘 이 답변 중에 여러분 블랙리스트에 대한 유인촌 후보자의 생각은 뭐냐? 예. 여기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문체부의 역할은 뭐냐?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만큼 저는 그 의지만큼은 또 한편에서는 평가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앞부분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역시 뭐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공통된 생각인 겁니까 그럼?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의 직접 관여 정도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입장을 내더라도 똑같은 입장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 사건이고 실제 당시 문체부에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따라서 관련 연예 문화계의 어떤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유인촌 장관의 직접 관련성 문제는 청문회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MB 정부의 가장 장기간 문화체육부 장관했던 유인촌 장관 시절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의 수장으로서 맞느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여야의 시각이 다른데 이건 좀 국민의힘 쪽에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이랑 증인 같은 것들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금 아예 참여하지 않는 방향도 보도가 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저 당내 상황은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보십시오. 그게 추석 전에 27일 날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명이에요. 민주당 소속이 10명, 10대 6대 1이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 단체로 돼 있는데 10대 6대 1이고 위원장은 또 권인수 의원이에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사청문 날짜를 정해버린 거예요. 10월 5일 날 하자. 일방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냐 내가 좀 알아봤더니만 자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추석 전에 하자. 근데 그게 그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일 날 하냐 6일 날 하냐 이틀 하냐 하루 하냐가 하루 하냐를 갖고 간사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10월 5일 날 땅땅땅 하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네. 제가 만약에 지금 국힘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라면 예. 저도 참석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자 10월 5일 날 보십시오. 유인천 장관을 하지요. 김행 장관 후보자 하지요. 그러놓고 다음 날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으로 예.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원내 전략의 하나로 보여진다면 문제가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할 것 같다. 물론 원내 예.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청문회에 들어가자 말자 될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면 청문회를 하면서 방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전적으로 원내 지도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게 세 명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예. 김행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가 다들 9월 15일 날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을 안을 국회에 보냈다고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 보면 20일 안에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월 4일 전에 다 끝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왜 안 됐느냐.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게 엉키면서 20일 다 넘겨버렸어요. 법적으로 보면 이미 경과 귀한을 예. 다 넘겼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게 꼭 해야 되냐는 의문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할 만한 거예요. 예, 일단 김행 장관 후보자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먼저 하자면 불참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국민의힘의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지금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력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청문회 진행 일정하고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가운데 계속 여당으로서 아니 야당이고 예. 위원장으로서는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법정기관도 도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정하게 얘기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수준의 일정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5일도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일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이 논의를 공전시키면서 언제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 참여로 요청을 했지만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 단독으로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일정하고 단순히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이었냐. 저는 다른 속내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 김행 후보자에 대한 그 제기된 의혹들의 수준은 뭐 민주당에서는 이미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부적격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어도 두둔할래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쨌든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총리 해임 건의안 문제도 있었고 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또 국회 의결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정치 일정상 더 안 좋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보이콧 하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뭐 물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일정이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최후의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한 일정을 합의하지 않을까 보긴 합니다. 예, 역시나 뭐 두 분께서 의견이 좀 다르고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은 내일까지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전투표 바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TV토론도 또 했단 말이죠. TV토론 두 후보자 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좀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 좀 주목하셨는지. 못 보셨습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아마 양측, 그러니까 양 후보는 물론 이제 정당의 전략도 드러났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태우 후보는 지난번에 구청장을 했으니까 또한 여당의 후보답게 힘 있는 사람만이 강세를 발전시킬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논리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당신이 부적격한 사람이 또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아마 케이블 텔레비전에 했을 텐데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강서구 한 60만, 50몇만 명 되는 서울 강서구민들이 얼마나 봤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과연 그 토론회를 보고 판단할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들죠,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진교훈 전략 공천 뭐 직책 급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럼 민주당이 뭐 전략 공천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나올 걸로 이미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경찰청 차장 출신이라는 그분을 뭐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직책도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직도 주고 뭐 이게 항용 정치권에서 있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게 또 아마 토론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후보 간에 아마 또 치고받는 그런 대상이선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어쨌든 여야 사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완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구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대 선거죠. 예. 당연히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뭐 지역 발전은 얘기도 하고 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후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되는 선거는 아닙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좀 관심 있게 본 지점은 자질론 부분이었는데요. 그 야당 후보 두 분하고 김태우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지금 김태우 후보가 왜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는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범법자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공익신고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의 어떤 지위 뭐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할 뿐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공익신고라 했던 내용들이요. 처음에 대검찰청 그 감찰본부에서 예. 비위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것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공익적으로 공익 침해에 대한 제보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식의 제보 행위가 수단, 목적, 방법, 시기, 시급성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도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공익신고로 공익제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이렇게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익신 제보자인 것처럼 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선거에 나왔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40억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가 전례 없이 다시 선거에 나온 선거 본인한테 지금 나와서 사과를 하고 강서 구민에게 엎드려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뭐 1년에 천억씩 자기가 돈을 벌게 하니까 뭐 40억은 애교다. 애교로 봐달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다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장하겠죠. 주장하겠죠. 하는데 저는 뭐 강서 구민 입장에서는 이제 글쎄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 아니냐에 대한 그런 판단보다는 쟁점이 이동한다면 강서구가 가벌병 3개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국회의원 3분 다 모두 민주당이고 또 역대 참부다 구청장들이 한 명과 두 명을 빼고는 다 민주당 출신이 맞습니다. 됐는데 네. 우리 강서구가 발전한 게 뭐 있느냐 마곡지고 이런데 저는 그렇게 쟁점이 이동한다면 적어도 이런 자질 논란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여당 후보로는 먹힐 여지도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 모두가 사실 이 추석 연휴 내내 강서구에 좀 일정이 집중돼 있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민주당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다. 국회로 복귀 이번 주 내에 할 거다라는 보도들 오늘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안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뭐 확인된 말은 아닙니다. 지금 예. 보도된 대로 금주 내에 회복을 끝내시고 활동을 재개하시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가 곧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지는 회복 과정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당무가 사무총장으로부터 강서구 선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당무 복귀를 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신다면 뭐 회복 정도나 여하에 따라서 일정이 조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표 본인의 강력한 의지는 사전선거 전에 당무에 복귀해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망하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양쪽 다 뭐 이길 다 바라겠지만 패배를 했을 경우 사실 민주당은 그 이길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난번에는 사실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또 분열되는 바람에 김태호 전 구청장이 탄생했던 그런 지점을 생각한다면 패배의 여파라는 게 여진이라는 게 예. 크진 않을 좀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갖고 책임 문제를 논할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서울시장과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문제는 뭐냐 이게. 그래서 아, 예. 보궐선거 비용을 따지자면은 예, 예. 그런 거대 지역은 뭐 600억, 300억, 900억 이상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40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색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제 뭐 진행이 될 거고 곧 결과도 나올 테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된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좀 나오는 말이 야권에서 한동훈 장관 파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홍기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 여부에 대해서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지금 야당에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탄핵 사유에 이른다는 의견은 다수의 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통치를 가장 앞장서 주도하고 있죠. 수사권 조정을 시행령으로 다시 바꿔놨고요.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도 그렇게 가져갔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 또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다고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 업무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행위 중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적 여러 고려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지금 상황을 보겠다는 게 아마 원내대표단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향후 정국이 현 윤석열 정부나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이 아직 안 되는데요. 예. 향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당이나 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없다고 하면 다시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 카드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꺼내면서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되고 나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의 복을 뭐 정치력 어떤 운운할 때는 하더라도 아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당장 추석 당일날 영수회담 하자. 다시 예. 말하면 내가 영장 기각된 게 무죄를 증명받은 것이냐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과 1대1로 한번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놀라운 변신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취지일 텐데 그게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진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장 이균용 그 대법원장 그 장관 중에도 뭘 좀 한 명 두 명 뭘 잘못한 걸 찝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좀 넘겨주든지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번에 이상민 또 이상민 했죠. 예. 이종섭 한다 그러다가 국방부 장관 예. 한덕수 총리 하도 이제 와서는 이제 왜 한동훈이냐 결국은 야당 대표 수사한 저 법무부 장관은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보이니까 도대체 싸우자는 거냐 뭐 정말 정치적으로 타협해보자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이제 끝이 났고 두 분과 관련해서 정치에 많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회의원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